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페이지 142페이지에 묶어 내립니다. 아, 묶어 내리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요. 때에 따라서는 두 문제까지 나오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그 2021년도 문제를 프린트 드렸는데 며칠 동안 안 드렸죠. 그래서 의사표시하고 대리가 난 프린터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묶어 내리던 시험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묶어 내리는 좀잘 정리하셔야 되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어렵게 느껴질수록 기본적인 틀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서술인데. 갑이 A라는 토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이 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 을이 어떻게 갑의 땅을 팔아먹었을까 하는 문제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내 땅이에, 내 땅이야. 자신이 나 땅이야. 갑의 땅이 아니라 내 땅이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갑께 맞는데 내가 대리인이야.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고요.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유권 대리가 되는 거죠. 근데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무권 대리란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무권 대리입니다.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었다면 말 그대로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이지 뭐하군요? 무권 대리는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뭐는 해야 돼요? 현명은 해야 된다는 거꼭 가져가셔야 돼요. 자, 요 무권 대리가 둘로 나뉩니다. 첫째,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예요. 그 다음에 표현 대리, 둘로 나뉘거든요. 둘다 무권 대리입니다. 따라서 협의의 무권 대리든 표현 대리든 성립하려면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현명해야 된다는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럼 뭐가 다르냐?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지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인 을이 그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면 이걸 우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면 이걸 우리가 표현 대리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표현 대리라는 것은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를 우리가 표현 대리라고 하고요. 무권 대리의 원칙적 형태는 뭐죠? 협의 무권 대리인 거예요. 근데 교재 143페이지에 보시면 협의의 무권 대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다면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인 거죠. 따라서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본인의 입장에서 뭐할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요 무권 대리 효과가 소급해서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 거죠. 규제 우측에 보시면 130조가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대리권 없는 자, 자, 지금 143페이지입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죠. 다시 말하면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고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본인에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가 본인은 추인할 수 있는데 물론 이러한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하고자 할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추인은 단독 행위고
추인권은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고요. 추인의 방법,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 또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144페이지에 C번에서 추인의 상대방입니다. 자, 추인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 추인은 일반적으로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에게 하는 거겠죠?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추인의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다. 제3자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승계인에게도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추인을 누구한테요?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억하는 겁니다. 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거 가능하다.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일단 또 설명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D번 추인의 효과 소급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인하게 되면 추인한 때부터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4번 본인은 적극적 추인을 뭐 할 수 있죠? 거절할 수가 있고요. 판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겨보시면 무권 대리의 상속 문제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가지고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갑이 을의 아버지고 을이 아들이어서 갑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갑에서 을로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자, 상속은 민사상 법적 지위도 승계됩니다. 따라서 을은 원래는 무권 대리인이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받게 되는 거죠.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입니다. 이때 본인의 법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추인을 못하겠다라고 거절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자신 간 요 병가의 매매계약, 자신이 한 병가의 매매계약을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이유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입니다.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말은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는 거예요.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을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받는다 하더라도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환의 원칙 때문에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추인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무권 대리인이에요. 자, 무권 대리인인 을이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요 본인이 아들이고요. 무권 대리인이 아버지인 경우도 있겠죠.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을에서 갑으로 뭐가요?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갑은 원래 본인이었는데 이제 뭐이기도 한 거죠? 무권 대리인이기도 한 거죠. 이때 갑이 본인의 법적 지위를 이용해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느냐? 있다. 왜냐하면 아까는 왜 금지가 됐냐면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고 이제 와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갑은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도 팔겠다고 한 바가 없는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팔아먹은 거잖아요. 따라서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받은 상태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고도 허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죠. 자,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첫째, 본인에게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뭘 최고합니까? 추인 여부를. 다만 최고 기간 내 갑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이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두 가지인데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고요. 또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어요. 그러면 추인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선의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할 수 없죠?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죠. 자, 일단 추인하지 않는 한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책임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하겠죠. 자, 유의하실 것은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면요?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자, 근데 무권대리인에게 어떤 요건이 요구되냐면 첫째, 행위 능력자여야 돼.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선이고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사람은 상대방은 거래한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교재편에 나와 있어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현명해가지고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병 상대방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왜 자신이 대리권도 없는데 대리인이라고 현명해가지고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냐면 정이 기망을 한 거죠. 정이 을에게 사기치는 바람에 을은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고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었어요. 그래도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이 행의 능력자라면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교재 8 한번 읽어봅니다. 자, 148페이지
맨 밑에 판례입니다.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중간입니다. 위 규정에 따른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 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자의 기망, 위법 행위로 야기됐더라도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측에 이제 단독행위 무권 대리가 나옵니다.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입니다.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예외 없이 항상 무효가 되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 등을 받았거나 동의를 해준 경우에는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끝입니다. 자, 150페이지 대표해드리고 있죠? 한번 풀어보죠. 계약에 대한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범죄가 되는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하여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했던 사실만으로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X. 자,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죠. 따라서 단순히 방치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묵시적 의사표시, 묵시적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2번,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어요. 추인을 거절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됐으니까 철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은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자, 추인은 하려면 전부에 대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일부 추인은 무효고요. 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기 때문에 3번.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의 일부에 대해 추인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하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항상 효력이 없다. X.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거 가능합니다. 5번. 무권 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 흠결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이 있어야 인정된다. X입니다. 대리인이 아무런 무권 대리인이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표현들이죠. 자, 표현들이라는 게 뭐라고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특별히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가 표현들입니다. 따라서 표현으로 성립되려면 일단 무권 대리로서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되는 거죠. 현명을 해야 무권 대리가 되고 무권 대리가 돼야 표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우측의 법적 성질, 표현대리는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대리의 일종이라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질 만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겠죠.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가 뭐죠?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유의하실 것은 표현들이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과실을 상기할 수는 없다. 깎을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표현들이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자나 복 대리인을 통해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느냐?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죠. 자, 무슨 말입니까?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했다면 서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고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성립되려면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해야 되고 상대방은 대리권이 없는 점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주의할 점은 두 가지인데, 요 대리권 수요일 표시를 할 때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특약점이다, 대리점이다 하는 것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되고요. 또 이거는 임의 대리에만 존재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대한 표현대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권 수요라는 말은 숙권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숙권행위를 하지도 않고 했다고 표시한 거잖아요. 근데 숙권행위는 법정 대리는 없고 임의 대리에만 있는 것이니까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대한 표현대리는 임의 대리에만 성립하는 거죠. 두 번째, 권한을 넘은이죠.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고 하고요. 요건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고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가 뭐냐? 선이 무과실이다. 언제 선이 무과실이고 언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느냐? 대리행위 시에 선이 무과실이고 대리행위 시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요건입니다. 자,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어야 되니까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겠죠. 결론은 종류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다. 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든 아니면 등기신청과 같은 공법생의 대리권이든 뭐라도 대리권이 있기만 하면 되고요. 넘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죠? 종류불문이다.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유사하거나 비슷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됩니다. 세 번째,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죠. 있던 대리권이 소멸이 됐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거 우리가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라고 하고요. 물론 이것도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다 적용되는 거죠. 끝입니다. 다음 거. 자, 교재범위에서 한번 검토해볼까요? 자, 151페이지 보시면 대리권 수요에 표시한 표현들이 무슨 말이냐고요?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대리권 수요에 표시한 표현들이고, 요건 갑은 숙권 사실의 통지, 대리권 수요에 표시인데 넘겨보신 판례가 나오죠. 무슨 판례겠습니까?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들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되고요. 4번,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고 효과,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과실상계할 수 없다.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우측의 적용범위,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이 된다. 그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요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넘겨보신 판례가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한마디로 종류불문, 뭐라도 있으면 된다. 4번, 권한을 넘는 권한밖에 행위를 해야 되는데 종류불문, 전혀 이질적 행위라 상관이 없고요. 4번,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당한 이유가 뭐냐? 선이고 무과실을 의미하는데 언제요? 대리행위시를 기준한다는 거죠. 우측에 적용범위,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되고요. 특히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157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대표회제가 나옵니다. 풀어볼까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와 기본 대리권이 반드시 동종일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요? 종류불문이니까. 2번입니다. 아, 2번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어야 무권대리고 그래야 표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을 사칭했어요. 본인을 가장했어요. 이게 현명이냐. 자, 기억나시나요? 자, 오늘 했죠. 만약에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닌 거죠. 그럼 보자고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니까 무권들이도 될 수도 없고 표인들에 독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대리인이 사수를 써서 대리행위를 표시를 하지 않냐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를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죠. 지금 우리는 표인들이잖아요. 대리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한 것이니까 현명이 아닌 거고, 현명이 아니면 무권들이도 표인들을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권한을 넘은 표인들이는 성립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권한을 넘은 표인들에 관한 규정에서 제3자는 당의 표현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된 자 외에 전득자도 포함된다. X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당연한 건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을과 병이 매매 계약하고 병이 정에게 권리를 넘겼다면 이 정을 우리가 전득자라고 해요. 그러면 을의 행위가 표현대리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병이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정은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바가 없는 사람이니까 전득자 정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다. 표인들이가 성립됐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본인이 특별히 책임을 져야 되는 표인들이가 성립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무권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X가 되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권한을 넘은 표인들이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언제죠?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5번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의해서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사자나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 있다는 얘기죠.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이 설명드릴 거 없죠?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고요.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효과가 나옵니다. 자, 본인의 표현들이 주장. 본인은 스스로가 표현들이가 성립됐으면 주장할 수는 없어요. 왜요? 본인이 책임지고 싶으면 추인하면 그만입니까?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무권대리로서 효과죠. 표현들이도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대리 일종이니까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은 최고할 수도 있고 상대방은 철회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면에서 대표제 풀어볼게요. 자, 159페이지죠. 무권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어요. 그러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주를 상속했죠? 그때는 신호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니까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호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할 병에게 추인 갑에게 추인료 확답을 체고한 경우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는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도 본다? 맞는 질문. 따라서 4번 기억리에서 1번이 답이에요. 지금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소송에서 병이 을의 유권대리를 주장했어요. 표인대리는 뭐 일종입니까? 무권대리 일종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유권대리임을 주장한다면 법원은 무권대리 일종인 표인대리 성립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주장 속에 표인들의 주장도 포함된다. X가 되는 거죠. 1번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갑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병은 을의 대리권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X죠.
병, 을에게, 병에게 이미 등기가 됐다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 입증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1번도 X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무효와 취소로 갈 거고요. 다음 주에 2021년도 의사표시와 대리에 관한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